네 번째 곡은 이태리의 출판사 이름이 리코르디라고 음악 책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출판사인데 거기서 밀라노에 있죠. 거기서 단막 오페라로서 오페라를 작곡하는 콩쿠르를 해서 뽑힌 그런 카벨리아 루스카라는 오페라인데 단막입니다. 막 하나밖에 없어요. 시실리에를 배우는 그런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페라 역사에 보면 종교들이 많이 이 흐름에 따라서 발전되고 있는데 이때가 베리시모 오페라를 해서 사실주의 오페라의 대표적인 장입니다. 사실주의라는 것은 평소에 생활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무대에다 올려놓고 극화시킨 것 그런 얘기입니다. 거기 가발렐리아 루스칸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소프라노 산투짜라는 여자가 그 시어머니한테 호소하는 노래입니다. 그러니까 남편이 옛날 애인을 자꾸 만난다. 아, 괴롭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섯째 바리톤 아리아죠. 운벌라인 마스케라. 가면 무도회에 나오는 바리톤의 아리아입니다. 근데 자기 부인이 자기 상관이 임금하고 왕하고 이제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게 들켰어요. 그래가지고 그 레나토라는 그 신하가 복수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너희 가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나 마지막으로 내 아들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알지한테 일어나서 가 만나 그렇게 하고 이제 아리아에 들어가서는 바룬디만이로구나 그 여자의 마음을 흔들리는 너로구나 이런 아주 그 복수해다가 욕하다가 사랑에 기울어서 막 애원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데 엄청나게 곡은 좋고요 너무나 힘든 아리아입니다.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곡은 오페라가 아니고요 이 아르테티라는 이태리 사람인데 영국에서 활동해가지고 저 뮤지컬도 많이 좋아하고요 이게 지휘자입니다. 그런데 그냥 왈츠풍의 곡을 하나 작곡한 것이 이 사람이 가곡이 한 두세 개 있어요. 있는데 일마춰라서 입맞춤, 키스라는 뜻이에요. 근데 이게 왈츠풍이라 군짜짜, 군짜짜한테 아주 경쾌하고 이렇게 소리가 가는 사람들이 레제더들이 부르는데 경쾌하고 듣기는 좋은데 노래 부르기는 굉장히 힘들죠. 이상 세 곡을 우선 또 감상하시고요. 다음부터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